박근혜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고 말한 상황 가운데 많은 유치원은 정상 개원했으며 결국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계약 연기를 공식적으로 조건 없이 철회했습니다. 한유총의 계약 연기는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에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적 행동임을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한유총은 강경 대응에 대해 계약 연기를 공식적으로는 철회했지만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교육부와 한유총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한유총에 여전히 시민들의 눈초리는 날카롭기만 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방송 국민의 소리TV 허동보 기자입니다.